산모는 임신성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의 몸무게는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제왕절개를 선택해 견갑난산이나 그 뒤에 이어진 조치들을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같은 병원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희 씨 부부는 2년째 해당 병원과 의료 분쟁 중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약을 먹었고 경과를 봤는데 이 정도면 약을 끊어도 괜찮을 또 이런 사건 또 터지고 하니까 또, 또 생각이 나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이게 2년 3년이 지나 현 시점에서도 저 병원은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대처 방식도 도저히 변한 게 없다. 2018년 11월 8일 새벽 임신 20주 차였던 윤희 씨는 배가 찢어질 듯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119에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렇게 밤에 너무 아팠어요. 아, 이 아픈 거는 이거 진짜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19를 누르려고 이제 했는데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정신을 잃고 구급대원은 윤희 씨를 들것에 눕혀 해당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직 의사가 조치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것을 딱 보자마자 저를 이런 걸로 여기를 오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간호사들 빨리 연락해서 빨리 보내라. 오자마자 진료도 안 하고. 당직 의사는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보호자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출장을 간 상황. 윤희 씨는 친정 어머니가 온 뒤에야 차로 약 20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윤희 씨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윤희 씨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때가 이제 의식이 없었거든요. 수가 그때 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심정지가 뭐 1, 20분 됐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상 봤을 때 좀 솔직히 뭐 의식이 뭐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온 가족들한테 연락 다 해라 그때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못 볼 줄 알고 지금 우리가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다 기다렸었습니다. 윤희 씨는 겨우 살았지만 뱃속에 있던 20주 된 딸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윤희 씨는 자궁이 파열된 심각한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왼쪽 이쪽 부분이 약간 마비도 오고 해서 발언 부분이라든지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아예 돌아가질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진짜 5분 늦었으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몇 분, 2, 3분 늦었어도 이 세상 없어요. 진짜. 장모님도 걸리기 한 시간 걸리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바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보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그게 참 이해 안 갑니다. 당시 해당 병원이 보호자를 기다리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보호자인 친정 어머니가 도착하기까지 윤희 씨가 혼자 기다린 시간은 약 1시간.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19 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윤희 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46분. 그런데 해당 병원 의무 기록지에는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6시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34분 늦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기본적인 이제 뭐 도착 시간, 뭐 나간 시간 그것부터 조사돼가지고 저들은 이제 분주하게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잘라준 거지. 그러니까 시간 차가 이래 난다. 이런 말하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이제
아, 경황이 없었고 바쁜 정신이 없어갖고 뭐 시간이 그랬는지 모르고 이제 산모분이 옥통으로 소화하셔서 보통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된다 안 된다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이송을 하거든요. 당시 해당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야간 진료 및 응급수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자를 기다렸던 걸까? 보호자가 와서 오시는 과정이 맞다 싶어서 그냥 보냈을 때 보호자가 또 난리칩니다. 왜 하나도 없이 보내냐고. 응급의료법에는 보호자가 없더라도 본인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술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당직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한겨울에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 환자는 왜 만났을 적에 어떤 아 만나주지가 않더라. 나 만나주지가 않았어. 그래서 아까 그 행정 실정이로 분이 내려와서 우리 장롱은 전혀 없다. 뭐 경찰청 조사하고 지니까 그래서 다 바뀌질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장롱 했다면 그때 뭐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뭐 나오더라. 너무 아 생각은 너무 과감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해당 병원에서 있었던 한 시간 동안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초음파를 못 본 상태였어요. 초음파를 본 상태가 아니고 엄마도 아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못 볼 수 있겠네 싶어서. 저희가 힘드니까 옆으로 그냥 처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주면 돌아누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리를 편한 자세로 계셔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아, 보통 이렇게 옆으로도 누우고 그냥 네. 일반으로도 누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든지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엎드려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있어요. 자세가 보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좀 차가워요. 산모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산모가 바로 누워있는 게 힘들고 너무 배가 아파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다면 옆으로 누운 상태로 초음파를 봐도 되고. 근데 초음파를 보면 그런 자궁 파열인 경우는 보이나요? 대부분은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는 배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거고요. 그러면 그게 초음파나 내 손이나 청진기나 기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의사의 그냥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당시 당직 의사를 찾아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 김경희 PD인데요. 지금 과장님한테서 인터뷰 요청 때문에. 예, 인터뷰를 원합니다. 저희들 보면은 부서정이 사들이고 정신 답변을 우리가 경찰에 다 했습니다. 직원도요? 는 무혐의 정결된 거랍니다. 근데 왜 처음에 복부 초음파 같은 거를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뭐 다 부서정이 된 거라고 답장을 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복부 초음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초음파를 재지를 않으셨잖아요. 당시에 정직이셨는데 경찰이 가서 물어보세요. 경찰이 가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경찰이 가서 물어보세요. 당연히 경찰이요. 아니 뭘 막아내냐. 초음파 제대로 측정하신 건가요? 원장님. 그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았던 당직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의료감정 결과입니다. 복통이 자궁 파열의 전조 증상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해도 의료 감정 전문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 수사기관이 감정 의뢰를 할 때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지 의료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좀 개괄적으로 뭐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느냐 없느냐 이 정도 수준의 좀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네. 구체적인 과실을 얻어내기 힘든 상태로 감정이 작성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 형사사건에서 오히려 면피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죠. 좀. 수사기관은 보통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은 아무도 제3자가 없어요. 감정 부장님하고 그 감정 위원 한 분, 지정한 두 분만 합니다. 제3자의 통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올 때는 저희가 누군지 밝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비공개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실 있는 분을 범해지는 스승인지 의국 선후배인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건임에도 의료감정 결과가 상반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분만 사고로 흡입기를 사용한 시기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아 머리가 마이너스 1단계에서 흡입기를 썼다고 돼 있습니다. 태아 머리가 내려올 때 산모의 골반에 진입한 시점이 0. 그 위쪽인 마이너스 1단계는 흡입기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의뢰한 의료감정에서는 흡입뿐만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찰의 의뢰를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흡입뿐만의 시도가 가능하다며 전혀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서면을 통해 답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 등에 따라 의학적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위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감정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건은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이 오히려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료 감정 과정에서 의사가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구조다 보니 제19 감싸기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두 사례에서 두 생명이 떠났고 산모의 목숨까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부인과 의료사고가 단지 이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생아나 산모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 산부인과 관련 민사와 형사소송이 확인된 것만 65건이었습니다. 산과에서 뭔지 산모가 사망하거나 뭐 태아의 손상이 있거나 사망하는 건들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산과가 특히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못 판단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술 전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의료법 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유형을 모아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혜리와 유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거대아 출산과 경감난산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 유형의 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건들이 있는데 비슷한 그런 그 사고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 제도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고를 하더라도 페널티를 안 줄 테니까 보고를 해서 이걸 사건을 축적해서 이거를 좀 재발이 안 되도록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른 분만 사고가 올라왔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오류로 숨진 정종영 군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핵심은 오류의 재발 방지입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혜리 사례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법상으로도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사망을 하거나 이제 중증 장애가 생기는 정도의 큰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부터 의무보고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사소한 사건 이외에도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상당히 실제 개선되는 데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고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 하나의 사고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고 내 가족의 생명과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의사들의 그 자율성에 맡겨졌던 일정 부분은 안전성이라는 환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혜리 엄마는 출산 후 몸조리도 안 된 상태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밤낮을 매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냥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근데 과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아빠는 우리 제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조금만 놀다가 다시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이것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의료 감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의료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킬 수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환자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의료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두 엄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산부인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웃는 세상, 그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